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절대 무림 고수 개파이 역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김성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배우 김성현입니다. 모델 출신인 김성현은 최근 밀라노에서 열린 유명 패션쇼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돌아왔는데요.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브랜드들 쇼를 하고 오니까 그래도 목표와 꿈에 대해서 이뤘다는 생각에 되게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더 이제 자랑스럽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아시아 모델로서는 드물게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작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밀라노 런웨이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 오랜만에 하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옷 피팅도 저희가 그 브랜드에 맞게끔 좀 준비를 했던 게 좀 맞지 않았나. 근데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했던 캐릭터들이 전부 다 그런 뭐 거란 장군 아니면 뭐 개파의 역할도 마찬가지.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성현은 다음 작품 준비에 한창인데요. 네, 밀라노 가기 전에 이제 영화 준비를 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액션 연습과 그다음에 이제 승마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계속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네. 계속 이제 훈련을 해야죠. 네.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성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캐릭터와 더 좋은 연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배우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 김성현. 올 한 해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맹활약하길 응원할게요.